이렇게 최씨와 관련된 의혹이 끝도 없이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풀고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라 명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의원들은 최순실 씨 모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위해서라도 빨리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즉각 특별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아닌가 싶습니다. 뭔가 문제가 심각한 듯 싶습니다. 새누리당은 이것을 앞장서서 막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비박계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, 원희룡 제주지사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. 당 지도부와 친박계는 청와대 연루 혹은 확인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과거에 그 친문관계 있었다고 그래서 대통령과 연관지고 현 정권과 연결을 지면서 정치 공세를 하기 때문에 야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최순실 모녀에게 상납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두 분의 남녀가 우병우 최순실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성진입니다.